우리가 전기요금을 내면 요금의 일부를 떼어내서 전력산업발전용 기금을 조성합니다. 일종의 비상금을 비축해 두는 건데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한다고 이 기금을 절반 가까이 써버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내년엔 5분의 1로 줄고 2년쯤 뒤엔 완전히 고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 산업부가 관리하는 전력산업 기반기금은 4조 1천억여 원 쌓여 있었습니다. 전력산업 발전과 수급 안정을 위해 마련된 이 기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매달 3.7%를 떼어내 조성됩니다. 그런데 2023년까지 소득과 지출 내역을 확인해 보니 올해는 절반 줄어든 1조 8,171억 원, 내년엔 5분의 1로 더 줄어 8,324억 원만 남게 됩니다. 4조 원에 달했던 전력기금이 6년 만에 80% 가까이 사라진 겁니다. 태양광 보조금을 비롯해 기금에서 나간 돈이 2020년 2조 6,500여억 원, 2021년 2조 7천여억 원으로 걷어들이는 돈보다 많아지면서 2019년 4조 5천억 원까지 늘었던 기금은 크게 줄었고 지난해부터 전기차 보조금과 같은 다른 사업에도 연간 1조 5천억 원이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준조세의 보조금 지급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신재생에너지 보급하는 보조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산 태양광에 우리 보조금이 흘러가는 현 행태를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 지자체 12곳의 표본조사에서 전력기금 2,600억 원의 부당 집행이 확인된 만큼 전력기금 사용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